자, 2017 실용영어2 능률 2탄승 필드푸드. 자, 7과 들어갈게. 7과. 자, 선생님이 일단 먼저 형광펜으로 친 부분 있잖아. 그 어법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자 보도록 하고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자. Comfort food, 위로 음식이네, 위로 음식. 그래서 the idea of comfort food, 바로 위로 음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한 생각은 is exactly what it sounds like. 그것은 정확하게 들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들리는 그것이다 할 때 이거 what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what은 이거 사실 명사절이거든. 이게 명사절인데 what 명사절은 이 what이 말 그대로 명사가 바뀌어가지고 what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절 안에 명사 어딘가가 빠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딱 보면 it sounds like 할 때 이 like가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 와야 되니? 명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 명사 빠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what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한국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다 이렇게 할 때 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어떻게다 해가지고 이거 how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속이려고 낸단 말이야. 알겠지? 하지만 like 뒤가 명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답이 what이라는 거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it is food. 그것은 음식입니다. 자, 그 위로 food는 바로 위로 음식이라는 거는 음식이래. 해놓고 관계사 들어갔네. 어떤 음식이니? gives you a feeling of comfort. 너에게 어떤 위로의 느낌을 주는 위로, 어떤 안도의 느낌을 주는 음식이래. 뭐 할 때? 네가 그것을 먹을 때. 그지? 그러니까 comfort food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가 봐.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겠지.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you associate it with positive feelings or happy memories. 네가 그것을 자, associate with B 하면 A를 B와 연관짓다 이거야. 그것을 긍정적인 감정 또는 행복한 기억과 연관짓기 때문입니다. 이거지. 자, 우리가 시험에는 that's because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유가 나와야 된다. 같이 이걸 틀리게 나오려고 하면 이제 that's why를 적지. 근데 that's why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 얘기는 why 앞에 있는 문장이 뭐다? 이유가 된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that's because. that's because 같은 경우는 앞 문장이 이제 결과지. 위로감을 준다 이거야. 먹을 때. 이게 결과야. 왜? 바로 이유는 you associated with positive feelings. 긍정적인 감정, happy memories와 연관짓기 때문이라는 거. 바로 because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it may be a dish. 그것은 요리일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요리? 너의 엄마가 준비해 주곤 했던 요리. 너를 위해서. 언제? When you were feeling well. 아니, when you weren't feeling well. 네가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 준비해 주곤 했던. 우리가 이것도 알아줘야 되잖아. 이거 맨날 나오는 시험 단골이잖아. used 동사원형. 이건 조동사야. 조동사.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 했었다. 과거의 습관이다. 지금은 안 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습관이지. 과거에는 그랬어. 그지? 그래서 요거 꼭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시험이 잘 나오니? 이거 같이 나오잖아. be used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그지? 이렇게 be used to ing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 뭐지? 이게 뭐뭐에 익숙하다. 우리 뭐뭐 익숙하다고. be used to 동사원형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건 수동태, 사용되다. 그지? to는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 목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부사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 거야. 이거 세 개하고 다 합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관계사는 여기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엄마가 준비해주곤 했던 바로 그 요리일지도 모른다지. 언제? 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자, 그러면서 it could be something. 그것은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 your family enjoys. 너의 가족이 먹는 것을 즐겼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거 관계사인데 어디 빠졌냐면 여기 빠진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가족은 그 어떤 것을 먹는 걸 즐겼다. 그리고 enjoy 다음에는 ing 목적인 거 알지? 동명사 목적인 거. 자, 근데 왜 먹는 것을 즐겼니? 뭐 하려고? to celebrate a traditional holiday. 어떤 전통 휴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너의 가족이 먹는 것을 즐겼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maybe it's just a snack. 그것은 어떤 간식입니다. 아마 그것은 간식일 것입니다. 어떤 간식? You and your friends like to treat yourself to.
after a difficult day at school. 자, 이거 전면구 이렇게 잡으면, 자, 너와 너의 친구가, 자, 뭐 하고 싶어 했던, 먹고 싶어 했던,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거다. 먹고 싶어 했던 간식.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빠진 자리는 바로 to 뒤에가 빠져 있어. 뭐 이후에? 힘든 날 이후에. 학교에서의 힘든 날 이후에, 너와 너의 친구가 먹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간식입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treat. treat는 대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treat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 이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뭐로 이런 뜻이야. 여기 to 이하에는 여기 이제 음식이 들어가는 거지. 자, 이런 사람을,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이 음식으로.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뭘 대접했니? 바로 너희 자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treat yourselves to 하면 뭐냐면, 자, 뭐다? 그냥 먹었다야. 즐겼다야.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거 대명사, 그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거 이거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treat yourself 할 때 여기서 to 들어가야 돼. 이거 만일 to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어디 명사가 빠져야 되잖아. 이 빠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대로 treat yourselves to까지 와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자. 자, 이거 뭐 속일 것 같으면, 아 물론 또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 이거는 또 생략도 가능하지. 명령동이 떨어지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no matter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no matter what it is는 뭐로 바꿀 수 있어? 굳이 바꾸면 whatever it is로 바꿀 수 있다.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you almost always feel better. 너는 항상, 거의 항상 더 좋게 느껴. 뭐 이후에? after you eat it. 네가 그것을 먹은 이후에 항상 좋게 느낀대. because, 왜냐하면 a comfort food relieves stress. 자, 왜냐하면 위로 음식이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그리고 바로 긍정적인 어떤 기분을 promote, 조장하기 때문이야. 향상, 응? promote. 이런 긍정적인 기분을, 자, 조장하다. 또는 긍정적인 기분을 뭐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러면서 chicken soup is a common comfort food. chicken soup은 아주 보편적인 위로 음식이야. 근데 관계사, 근데 그것은 can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어. 어디서? 많은 문화를 가로질러. 그러니까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어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선생님이 일단 어법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살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 선생님이 또 다른 문제로 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런 부분이지. 잘 보자. 이 that's because 이런 부분이 있잖아. that's because 이런 부분이 그 뭐로 나오느냐? 문장넣기나 이런 걸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문장넣기. 그지? 여기 that's because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but 있잖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앞 문장에서 계속 뭐 그것은 이거일 수도 있어. 이거는 또 간식일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종류가 나왔지.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거의 항상 좋게 느낀다. 그것을 먹은 이후에. 이렇게 요 문장을 또 문장넣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본문에서 이거 treat yourselves to 요 부분 특히 좀 잘 체크하자. 요거 제기대명사 온다는 거 그 뜻은 뭐라고? 그냥 먹는 거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너의 친구가 즐기고 싶어 했던 바로 간식. 그치? 그 할 때 treat yourselves to라는 거. 그리고 요 대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D가 빠져있다라는 거. 근데 요 대신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아, 그리고 이거 used 꼭 챙겨야 되는 거다. 그리고 that's because 다음에는 이유가 나오는 거. 요거 본문 1에서 일단 잘 챙기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